야, 대행이 연락 왔어? 네, 그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 전화한 것 같은데 길게 못했어요. 어디서 보았네? 한국에서 온 구호팀을 만났나 봐요. 구호팀? 무슨 구호팀?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. 주로 의료봉사 그런 건가 봐요. 그래? 의대를 한 학기라도 마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나쁜 놈의 자식. 자주 전화하라 그러지. 나이로비 변두리에 있는 것 같아요. 전화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. 다시 오면 무조건 빨리 돌아오라 그래. 아빠, 대형을 믿으세요. 돌아올 때는 쑥 커서 올 거예요. 그래. 넌 어떻게? 그 사람이랑 정리했니? 어쩔 수 없잖아요. 마음 아프겠지만 어쩌겠냐. 엄마가 원망스러워요. 엄마, 너무 원망 마라. 20살은 너무 차이가 나. 나라도 허락할 수가 없어. 나이 때문이 아니잖아요. 나이 때문이 아니면 뭐야? 너 혹시... 그래요. 엄마랑 현우 씨 때문이잖아요. 누가 그랬어? 현우 그 사람이 그랬어? 엄마가 직접 얘기했어요. 엄마가? 엄마가 너한테 직접 그런 말을 했어? 그래요. 엄마가 친구라는 게 부담스러웠겠지. 나 같아도 부담스러웠을 거야.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 아니야. 엄마가 직접 얘기했다니까요. 옛날에 엄마랑 사귀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냐고요. 야, 그건 엄마가 네 둘 떼어놓으려고 한 소리지. 최근에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제가 봤다고요. 최근에? 사진을 찍어? 그래요. 현우 씨가 공연하는 라이브 카페에서 같이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그런 사진을 봤다고요. 그 사진 어딨어? 엄마 휴대폰에요. 휴대폰에?